전통시장의 푸근한 정을 찾아 나서는 황금젓가락. 오늘은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새 이름으로 거듭난 세종 전통시장입니다. 똑바로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옆으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옆으로. 감독님 뒤. 도시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단골집의 맛과 풍경만큼은 언제 찾아가도 그대로인데요. 주머니 가볍게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 맛집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엔 4일과 9일의 장에서는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조치원시장, 지금은 세종전통시장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명성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먹을거리가 많아서 더 행복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장 떠나드려요. 조치원역 주변에 자리한 세종전통시장은 예부터 청주와 공주 등 인근 지역에서 장을 보러 올 만큼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이제는 새로 입주한 세종 시민들까지 찾아오고 있죠. 아, 세종분들 시장 다 나오셨나요? 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뒤에 감독님, 저, 아버님. 옆으로. 이야. 역시 시장은 물건 사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요. 많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난 시장 골목은 아케이드 지붕 아래 서로 연결돼 있고 깔끔하게 단장돼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이 동서남북으로 쫙 시장이 서 있네요. 네, 예, 예.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네, 세종시 들어서기 전 조치원 중심지로 오래전부터 시장이 생겼고 약 90년 전부터 상설시장이 생겼죠. 저희들 위로도 그렇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하게 작업을 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시설도 쭉 돼 있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공연장, 시설도 확장하였지요. 그래서일까요? 점퍼수가 줄긴 했지만 세종 전통시장에는 신선한 로컬푸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많이들 내놓으셨네요. 네. 아니, 저희는 이제 물건을 경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는데 특히 딸리 같은 경우는 여기 조치원 서면에서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무래도 더 싱싱하고 좋아요. 오랫동안 뭐 차 타고 다니지 않고 네. 신선한 제품들을. 그렇죠. 아침에 저희 차 나왔으면 바로 가져오고 오후에 나왔으면 오후에 오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곳 시장 방앗간인데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의 주문을 맞추느라 바쁩니다. 야, 김이 뭐라 올라오는 파치는 딱, 오, 오늘 뭐 잔치 있나요? 고사가 있나요? 또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상도 아주 개업식 한대요, 오늘. 개업식. 네. 개업식 날 또 즐거운 날 축하한 날에 떡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비난이다, 비난이다. 우리 가게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2019년 기회에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개업하는 날, 이사하는 날,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에도 우리는 떡을 나누며 함께 축하해주는데요. 이 떡 드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시장에 이 골목에 자전거 오토바이는 못 들어왔어요. 사람이 원체 사람 다니는 거 굉장히 막 삐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자전거 이 골목에 들어왔다 요구도 먹고요. 그럼 세종 전통시장의 소문난 맛집으로 고고! 지글지글 기름 냄새로 시장 골목을 사로잡는 곳 바로 닭튀김집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야, 이 맛있는 냄새! 여러 통닭들이 있지만 역시 통닭하면 시장 통닭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집만의 특별함이 있다면서요. 아우, 있죠. 이 집만의 특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닭고기에 튀김 반죽을 묻혀서 노릇하게 튀겨내는데 여기까지는 연어 닭튀김과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먹음직스러운 자태로 튀겨진 닭튀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대로 포장하냐고요? 아니죠. 알싸한 팥을 듬뿍 올려주는데요. 이곳이 전국 최초로 파닭을 선보인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요리사로. 그래 다녀오신 뒤에 저희 이 치킨집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 엄마가. 그래서 하다가 최초로 치킨, 닭, 치킨 위에 파를 올려주신 분이 최초로 저희 아빠시죠. 갓 튀겨낸 닭튀김 위에 파채를 올려먹는 원조 파닭. 닭튀김의 느끼함을 파채가 확 잡아줘서 음식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시장을 찾아야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파튀김 향이 있지만요. 결코 이 치킨의 맛을 방해하지 않네요. 오히려 더 살려주는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맛입니다. 파닭! 치느님 가라사대. 치킨과 파가 만나면 환상적인 맛을 낼 것이니 함께 맛을 보시라! 골목마다 맛집이 유난히 많은 세종 전통시장. 이번엔 10여 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야, 여기는 중화요리집이네요. 메뉴판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있는데 짜장면이 2,500원. 이야! 싸고 맛있는 세종 전통시장의 맛집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시오. 남녀노소 좋아하는 중화요리. 게다가 짜장면이 단돈 2,500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런 식당이 있다니 보고 있어도 믿기질 않는데요.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인생 맛집. 그래서 단골 손님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야, 어머니 맛있게 드시네요. 예. 어떻게? 필가정? 어? 한 달쯤 드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좀 이따 맛을 한번 볼게요. 예. 근데 입맛에 맞으세요? 예, 맛있어요. 여기는 한번 자주 오셔요? 어떠셔요? 자주 와요. 와, 그 장날마다 오세요? 예. 왜요? 이거 먹으려고. 옛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짜장면이 잘 맞으시는가 봐요. 예, 좋습니다. 입에 맞아요. 싸고, 괜찮잖아. 옛날 짜장면 나는 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짜장면, 가스, 그 맛 나는. 이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궁금한 나머지 주방으로 돌격! 밀려드는 주문에 숨 돌릴 틈 없이 바쁘지만 싸다고 대충 만들지는 않습니다. 야, 사장님 진짜 줄 서 있다가 금방 왔어요. 네. 겨우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거 깜짝 놀랐던 게 금액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 인건비 주시고요. 네. 그냥 배달 안 하고 집에서만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느냐고 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아, 언제적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6년 됐어요, 현재. 칭찬이 자자한 자장면 맛 좀 한번 볼까요?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걸 꼭 참고 잘 비벼야 되는데요. 잘 볶아진 춘장 양념을 골고루 섞는 이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이 비빌 때의 기대감. 입 안으로 면발이 빨려 들어갈 때 이 춘장과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호르륵 호르륵 맛있는 소리를 내며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입니다. 짜지도 달지도 않게 참 맛있고요. 든든하기까지 한 짜장면입니다. 먹으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인생 맛집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의 행복입니다. 가격도 착하지만 양도 부짐하고 게다가 맛있기까지 하니까 이렇게 줄 서서 먹을 수밖에 없죠. 세종 전통시장이 여기도 그렇고 앞선 파닭집도 그렇고 인생 맛집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오늘 하루 동안 다 못 둘러봐서 아쉽고요.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그리운 고향처럼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전통시장. 맛도 그대로 가격까지 그대로인 인생 맛집 덕분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세종 전통시장입니다. 아쉽지만 배달은 안 되니까요. 꼭 한번 세종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하셔서 직접 맛보시길 바랍니다.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겨울 손님 홍어가 돌아왔습니다.
남도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 톡톡 쏘는 홍어의 참맛을 함께 느껴보시죠. 홍어의 거리로도 불릴 만큼 홍어 대표 어물전이 형성되어 있는 목포 종합수산시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홍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포의 시원한 바다 내음과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바로 목포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북적북적한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목포 하면은 홍어, 홍어 하면은 목포 아니겠습니까? 이 톡톡 쏘는 목포 홍어의 맛 제대로 맛보고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목포 이 수산시장에서 홍어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요? 홍어 아니면 여기 전라도는 저 수산시장이나 전라도는 의지를 못하지. 홍어 아니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술 한 잔을 잡자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홍어가 하나 썰어 가야 그걸로 저 만족을 느끼고 먹지. 다른 거는 별로예요. 여하튼 아무리 예감이어도. 그래서 홍어 몇 개는 모르지. 이거는 홍어가 안 들어가면 멋이 안 돼. 와, 어딜 가나 홍어가 되게 많네요. 명절이다. 와, 이 목포 종합수산시장 왜 이렇게 홍어가 유명한 거예요? 목포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목포가 흑산도가 가깝기 때문에 원래 유명하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또 흑산에서 많이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한지대로나 들어오는데. 홍어가 예. 제철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제철인가요? 지금이 제철이죠. 지금 가장 제철이. 지금? 예, 예. 가을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찬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나는 그 어떤 생선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흑산도 앞바다는 홍어잡이가 한창인데요. 흑산도 어민들은 이때를 놓치면 한해 바다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서운 한파에도 바다로 나섭니다. 힘들게 잡아올렸지만 홍어도 홍어 나름. 일정한 크기 이상의 암홍어들만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이렇게 고된 조업을 마친 홍어잡이 배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흑산도 예리항의 새벽. 바다에서 꼬박 하루 동안 건져올린 홍어는 제 주인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위판장으로 옮겨진 홍어는 가장 먼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 후에 위판 일자, 성별, 무게 등 흑산 홍어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인식표를 붙여주는데요. 흑산도 참홍어에만 매달 수 있는 인식표 덕분에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흑산 홍어는 전국 각지는 물론 서남해안 어류의 관문인 목포로 모여듭니다. 8kg 이상 나가는 암치를 최상품으로 여기는 흑산 홍어. 그런데 암치와 수치는 어떻게 구분하죠? 아버님, 이 암치하고 수치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암치는 여 꼬리만 하나가 있고 네. 수치는 생식기가 두 개 달려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숙치는 때까지 멋지고 암치는 또 부드러.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아니 암치가 맛있지. 부드러운 게? 그래야 숙치거든. 가격도 안 나가. 더 싸고. 뼈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홍어는 잡은 직후 바로 먹기도 하지만 지푸라기와 함께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끝이 찡하고 톡 쏘는 맛이 바로 이 삭힘의 미학에서 탄생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이 홍어를 살 때 어떻게 생긴 거를 좀 골라야지 좀 맛있는 걸 찾을 수 있나요? 조금 빨간 거는 싱싱한 홍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누런 것을 조금 쏘는 맛. 어. 쏘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시고, 이제 싱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드셔요. 아, 네. 각각의 취향이 다르니까 취향에 네. 맞게 선택을 하면 네. 되네요. 네. 어머니, 며칠 정도 그러면 숙성을 해야지 맛있는 홍어가 될 수 있나요? 우리 국산은 저 서울서나 잡수신 분들이 한 20일, 15일 정도 되면은 게일로 맛있다고 잡숴요. 이 홍어랑 국산. 톡 쏘는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되는 홍어. 당일 들어온 싱싱한 홍어부터 입천장이 다 벗겨질 정도로 강한 맛을 자랑하는 삭힌 홍어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선 다양한 홍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오셨죠? 아니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요? 네네. 아니,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로 홍어가 유명해요? 네, 물론 여기 목포에 내려오면 반드시 홍어는 사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사러 오세요? 네, 자주 사러 오고 있습니다. 뭐에다가 드세요, 보통? 그 회무침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홍어에부터 쫄깃쫄깃한 꼬리, 게다가 껍질까지. 살부터 뼈까지 버릴 게 없는 홍어의 참맛. 본격적으로 맛보러 가실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맛은 아니지만 톡 쏘는 맛을 잊지 못해 홍어를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홍어를 부담 없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홍어 한 점에 잘 익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올려 먹는 홍어 삼합. 제가 홍어를 못 먹거든요. 근데 한번 홍어 삼합은 좀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맛있게 좀 싸주세요. 그래. 삼합은 돼지고기 한 점 넣고 홍어 한 점 넣고 김치 넣고 그렇게 해서 잡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가 있기 때문에 된장, 마늘, 고추도 잡수시고 그렇게 잡수는 거예요. 내가 홍어를 잘 못 먹으니까 홍어를 가운데다 넣어. 네. 가운데. 어? 이렇게 먹으면 참 매운맛이. 요게 홍어 삼합. 삼합. 응. 홍어 입문 요리 홍어 삼합. 과연 그 맛은? 그 홍어만 먹었을 때 제가 싸 해줘가지고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싸 할 때쯤에 고기가 잡아주고 또 싸 할 때쯤에 또 이 김치가 잡아줘서 괜찮은데요?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지라. 요는 목포 홍어도 우들 시골에서 처녀 때 클 때도 그놈을 약간 그 집 속에다 넣어놔. 그러면 뜨뜻해갖고 한 며칠 놔두면 그래서 탁 꺼내갖고 손질을 하면 아주 완전히 숙성이 되지. 자, 여기 기름장에다가 애간장이 녹는 홍어에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히는 부위. 와, 정말 이 목포 와서 홍어 맛 제대로 알고 갑니다. 이 톡톡 쏘는 흑산 홍어, 여러분도 목포 오셔서 꼭 맛보고 가시기 바랄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목포 홍어 얼마나 맛있게요. 남도를 넘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홍어. 코가 뻥 뚫리고 눈물이 핑 도는 독특한 맛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쫄깃쫄깃 차진 맛이 일품인 홍어 회부터 추운 속을 달래주는 최고의 한 끼 홍어 애국까지. 톡 쏘는 맛, 끌리는 맛, 홍어. 올겨울이 가기 전 홍어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미국의 작가이자 자선가인 한나무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나이도 목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는 두 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이유로 찾은 곳은 원주시 봉산동. 아무 가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문제를 이곳에서 올해 89세의 강형진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고령에도 꾸준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몰라야 하는 공부를 조실 근무해가지고 의지할 때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뒷전을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 신문을 읽고 쓰고 이 연필을 못 써서 물감을 사서 썼어요. 연필. 지금도 일기를 써요.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자 만학의 길로 들어선 강형진 어르신. 2015년 초등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듬해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드디어 올봄 방통중을 졸업하고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좋아하세요. 뭐 딸 것, 어느 정도 선생님은 손녀 딸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내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요.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또 이를 통해 소통하는 강형진 어르신. 그래도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이를 지켜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도 몇 번 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내가 이걸 해물어서 내가 삶의 의욕을 느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은 그게 아니더라. 그럼 나도 그냥 우리 대학까지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사시라 그랬어요. 대학까지 가라 그랬어요. 올 3월부터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르신. 학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겠죠. 학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할지라도 공부보다가 건강이 첫째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 즐겁게 3년 끝까지 댕기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포기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끝까지 가서 다음엔 우등생님 탈르고 집에서 잘 보살펴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무려 삼관왕을 차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와 시조, 수필 분야에서 등단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신체에 장애는 있지만은요, 문학에 대한 일념으로 삼관왕에 등단하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함께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 만난 주인공은 황상정 작가인데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열심히 폴더폰에 시를 쓰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시가 무려 800여 편에 이른다는데요. 작가님, 무려 이 세 개 분야에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1년여 동안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방황할 적에 저희 집 식구가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신문사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생각해내가지고 글도 잘 쓰는데 한번 책을 많이 읽고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용기를 주어서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잘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읽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학의 길로 들어선 황상정 작가. 장애를 이겨낸 치열한 작품 활동으로 마침내 지난해 시와 시조, 수필까지 세 개 분야 등단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단순히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뭐 몇백 편의 글을 지금 쓰셨잖아요. 네. 분명히 힘드셨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글을 읽으면은 이렇게 바람에 물이 물결 치듯이 2중, 3중으로 보여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그래도 쓰는 이유는 제2의 인생을 시를 씀으로써 삶을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병상에 누운 지 9년인가 10년인가 기억도 가물가물 한 줄기 밝은 빛은 그래도 내 곁에 당신 있어 늘 행복하다오. 이 글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혼자 대인기피증에 걸려 1년을 집 밖을 못 나갔을 적에 제 마음을 쓴 글입니다. 마음 따라 시도 나온다고 굉장히 슬프고 그 글을 읽으면 눈물도 흘리고 많이 했습니다. 투병 생활 중 느꼈던 감정과 함께해준 아내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그의 작품이 담긴 시집도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련을 겪었지만 문학을 통해 다시 세상에 우뚝 선 황상정 작가. 그의 꿈이 궁금한데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제가 여지껏 써왔던 글들을 다 모아서 올 4월 달에 시집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웃으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는 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두 분을 보고 있으니까 반성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의 멋진 삶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돌아왔다. 제철을 맞아 더욱 빨간 딸기, 싱그러운 봄되는 딸기를 보다 색다르고 이색적으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빨리 봄이 와서 소풍도 가고 봄꽃도 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그럼 오늘 꽃 보러 갈까요? 꽃이요? 어디요? 어디요? 달콤한 향기를 따라 찾아간 곳 바로 여긴데요. 어? 꽃은 안 보이고 온통 딸기밭인데 제대로 찾은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꽃밭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뭐 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딸기가 꽃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안녕, 내 이름은 딸기. 빨간 얼굴 노란 점 초록 모자 썼어요. 사장님 너무 달아요. 지금 철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보통 겨울 작물이라서 지금 한창 맛있을 때예요. 2월 달. 아, 네. 세상 답니다. 이거 그러면 재배하시고 하시느라고 일손이 많이 딸리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그 기본적인 이런 잎 작업이나 꽃 작업 같은 거는 저희가 하지만 네. 딸기 수확 작업은 여기 오시는 체험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력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딸기 체험 전문 농가인데요. 판매가 목적이 아닌 딸기를 소비자들이 직접 수확해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기 좋은데요. 다양한 놀이시설과 쿠킹 클래스까지 마련되어 있어 딸기 수확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제 바구니 주세요. 아, 저희는 딸기 체험장에 들어오시면 네. 그냥 마음껏 드시고 체험장에서 나가실 때는 빈손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가들이 한 손에 딸기 팩을 들고 또 한 손에 딸기를 따다 보니까 본인들 옷도 다 버리고 또 이렇게 흘리고 버리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안전하게 두 손으로 따서 마음껏 드시고 돌아가실 때 팩을 따로 드립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듣다 보니까. 400평이 넘는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으로 자란 딸기. 현장에서 바로 따 입안으로 쏙쏙.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재배 방식도 수경 재배로 바꿔서 쉽고 편하게 딸기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진짜 이게 맛있으니까 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원래 딸기가 칼로리가 낮아서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다이어트 할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딸기 뷔페 따로 갈 필요가 있나요? 여기가 바로 딸기 뷔페인걸요. 100g당 27kcal로 낮은 열량을 자랑하는 딸기. 양껏 마음껏 안심하고 많이 드세요. 장사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먹어서 이쯤 제가 다 먹을 거거든요. 이곳에서는 딸기 수확이 끝이 아닌 시작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직접 수확한 딸기로 맛있는 딸기 디저트도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자, 이곳에는 또 쿠킹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취지로 만든 건가요? 농장에 방문한 그 체험객들이 그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서 더 채소랑 과일이랑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창의성과 오감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체험해 볼 거는 이게 어떤 재료인가요? 이거는 저희 이제 딸기를 가지고 그리고 새싹을 가지고 만드는 와플 만들기 체험입니다. 디저트의 종류도 딸기 와플에서 모찌까지 다양한데요. 한담이 그녀의 선택은 바로 와플이었습니다. 우선 와플 반죽부터 만들어 보는데 채소 성격이 나오네요. 방금 계란 쪼갠 거 아니야? 어쩌겠어. 터프하게 계란도 투척. 완성된 와플 반죽을 기계에 넣고 구워줍니다. 와플이 두 장이잖아요. 네. 두 장 중에 한 장만 이 와플 크림을 발라줘. 한 장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남은 한 장을 위에다가 포개시고. 마무리는 취향껏 딸기로 예쁘게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기 좋은 딸기가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만들고 보니 정말 먹음직스럽죠? 자, 완성! 사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정말 쉽고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하루에 6, 7개만 먹어도 비타민C 1일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겨울 딸기.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상큼함이 퍼지는 딸기 와플. 너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니? 농장에 가서 직접 딸기를 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게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맛있는 와플, 모찌까지 만들어서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셔서 즐거운 데이트 추억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이곳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 여기서는 딸기로 이색적인 선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 아니 이건 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딸기 꽃다발 만들려고 지금 막 딸기 따서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나요? 딸기 꽃다발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가능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딸기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딸기랑 네. 꽃챙이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오! 그러는 보셨나요? 딸기 꽃다발. 이곳에서는 딸기를 가지고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딸기를 한 송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해주면 끝!
요즘은 이렇게 초콜릿, 돈, 포도 등을 이용한 이색 꽃다발이 대세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딸기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오. 다음은 딸기를 이용해서 우리 집 식탁을 꾸밀 꽃꽂이 센터피스를 만들어 볼까요? 꽃 줄기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물 빨리 머금을 수 있는 단면을 넓히는 거예요. 빨간 딸기와 꽃이 은근히 잘 어울리죠? 그런데 오래 두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딸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빨리 드시는 게 가급적으로 좋고요. 아~ 네, 꽃은 이제 두시고 안에 여기 폴로폼에 네. 물만 채워주시면 꽃은 오래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렇게 딸기 꽃다발과 센터피스가 완성됐는데요. 꽃향기와 새콤달콤한 딸기 향이 어우러져 향기는 물론 자, 보기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딸기 꽃다발과 딸기 화분이 완성됐습니다. 오! 짠! 딸기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올해는 그냥 딸기 팩 말고 이렇게 딸기 꽃다발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딸 딸기처럼 기 귀엽게 올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딸기로 전해주세요. 올해도 딸기를 즐길 준비 되셨나요? 상큼함이 톡톡! 제철을 맞아 매력 발산 중인 겨울철 딸기 드시고 더욱더 싱그러워지자고요. 능청스런 연기 펼치는 출연진과 코믹함을 제대로 살린 유머 코드로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반전 영화 극한 직업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반전의 반전을 더한 예측 불가 전개. 눈에 보이는 것을 잊지 마라.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르지니. 지금부터 펼쳐지는 신세계에 두 눈이 번쩍, 심장이 버스 버스. 반전 매력 발산하는 배구 속 핫플레이스로 지금부터 힘차게 고고고. 저물고 찾아온 밤 제2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일에 지친 퇴근길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를 위로해주는 소주 한 잔 그리고 추운 겨울 오히려 더 감성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포장 마차 그런데 뜨끈한 국물에 꽁꽁한 몸을 녹이는 게 제맛이던 추억의 포장 마차가 탁 트인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를 타고 반전 넘치는 모습으로 변신한 모양인데 20, 30대가 주로 이르는 대구 동성로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포장마차를 컨셉으로 내밀어서 30대에는 추억의 포장마차, 20대에는 이제 알아가는 포장마차의 컨셉들을 느끼면서 가볍게 술 한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빼곡하게 들어선 붉은 천막의 포장마차들 이렇게 보니 여기가 실내인지 야외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게다가 공간이 분리돼 있어 일행들끼리 오손도손 술 한잔 하기에도 딱 젊은 층에겐 영화나 TV에서만 보던 상상 속의 공간 하지만 이제 이들에게도 포장마차는 추억의 공간이 됐다 맨날 영화에서만 보고 좀 로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진짜 경험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우리끼리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예전에는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어요 뭐 삼거리나 이런 데 모퉁이에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는데 예전 생각하면서 생겨서 너무 좋고요. 오늘 솔직히 처음 방문인데 다시 오고 싶어요. 매콤한 오돌뼈와 닭발,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우동, 포장마차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메뉴들이 아니다. 탕수육 깐풍기 버거 둥둥둥, 불맛 가득 입은 반전미 가득한 리얼 중국 스타일 요리들이 이곳의 메인 안주. 저희가 포차 컨셉이기 때문에 포차 요리들과 중화 요리 이렇게 있는데 포차 요리보다는 지금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동성노이기 때문에 중화요리가 조금 더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메뉴들로는 허거당면이랑 그다음에 탕수육, 짬뽕탕 등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탁월한 메뉴 선정으로 한풀이 된 이곳. 포장마차를 실내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에 한번 취하고 오고 가는 술잔 속에도 한번 취하고 추운 겨울 지인들과의 핫한 시간으로 가슴속까지 따뜻해진다. 저희끼리 이렇게 딱 분리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안주도 너무 맛있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는데 대구에 이런 데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픈돼 있는 술집보다는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얘기하기도 괜찮고 근데 일반 포장마차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메뉴도 반전? 공간도 반전? 포장마차로 넘어가세요! 반전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일 뿐. 대구 에메카 김광석 거리에 위치한 한 고깃집. 테이블마다 요기도 고기 그리고 조기도 고기 고기 파티 중인데 하지만 뭐보다 특별한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 싶던 그때 파막창 왔습니다. 파막창 왔습니다. 파막창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하면 떠오르는 막창? 근데 그 비주얼이 뭔가 수상하다. 파랑 같이 먹는 막창인가? 하지만 반전이라기엔 비주얼이 어쨌든 약하다 싶은데. 아, 막창 국보인데 막창 안에 파가 숨어있어요. 파 들어있는 막창이에요. 그렇다. 보통 시원하게 비워져 있는 막창 속이 알싸하고 개운한 맛의 파로 가득 찼다. 평범함은 거부한다 들어는 맞는가? 이것이 바로 막창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자 핫이슈.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반전미 가득한 파막창 되시겠다. 기존에 생막창을 구우면 가끔씩 참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파를 넣어봤더니 생낭이 그 냄새가 사라졌고 훨씬 더 냄새가 없어지고 더 담백하게 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손질한 막창에 대파를 통째로 그대로 쑥 넣어준 후 꼬치에 끼워 테이블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마솥으로 직행. 3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가마에서 화끈하게 구워지는 파막창. 고온에 초벌된 막창이라니 이것 또한 반전일세. 저희 가게는 막창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황토 가마에서 300도로 구워서 초벌로 나갑니다.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파막창을 맞이할 차례. 황토 가마솥에서 불향 제대로 입고 나온 고온자태 파막창. 노릇노릇 익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입속으로 직행. 바쁘다 바빠. 파랑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창 특유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것 같고요. 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원래 그냥 파를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파막창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을 그때 주방에 있어야 할 사장님 갑자기 기타를 집어든다.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김광석 거리니만큼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라이브로요? 네네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막창집에 와서 라이브 공연을 들을 줄 몰랐는데 막창도 맛있고 김광석의 감미로운 노래들인가 신선하고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경우잖아요 이게. 다른 데서는 없잖아요 이런 게. 신선한 데다 뭐 막창도 맛있고 하니까 좋아요. 노래도 반전, 파도 반전, 막창도 반전. 반전을 먹어보세요. 반전의 화려한 마무리를 할 마지막 장소. 입장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우아한 분위기. 여심저격 제대로 하는 스윗한 브런치 가게인 듯한데 이곳엔 무슨 반전이 있다는 걸까?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토스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 나오기 무섭게 꺼내든 건 포크가 아닌 카메라. 어머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어딘가 익숙한데? 이거 혹시 그 유명한 돼지 아이스크림? 그거네! 아 이거 아이스크림 같죠?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고 토스트예요. 토스트요? 네.
36년째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유명한 돼지 아이스크림이 토스트로 재탄생했다.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부담된다면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이 토스트가 제격.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통식빵 이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에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해서 초코소스랑 위에 올라가는 쿠키 크런치 같은 게 매장이 있길래 만들어보자 이 생각에 지금의 메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통식빵을 우유와 달걀로 가득 입혀 버터에 노릇노릇 구워준다. 그리고 그 위에 생크림, 초코크림, 딸기잼, 마지막으로 활용 점종, 초코과자까지 뿌려주면 보고도 믿기지 않는 비주얼 탄생! 분명 토스트인데 차가운 맛일 것 같은 건 나만의 느낌 같은 느낌?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서 돼지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한 것 같고 카페에서 먹으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따뜻한 돼지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스트레스로 항상 예민할 때 이 토스트 하나는 당 충전 제대로다. 어른들에겐 옛 추억을, 아이들에겐 달콤한 맛을 선사하는 반전의 토스트. 그런데 이 집의 반전 메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부드러운 토스트에서 사탕 깨먹는 소리가 난다. 수상해, 수상해. 이모, 토스트에 있는 거 뭐예요? 뭔가 씹히는 것 같아요. 톡톡 튀는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 이 토스트.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는데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일반적인 토스트는 부드럽고 단맛,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 토스트는 스톤슈거라는 새로운 설탕이 올라갑니다. 그 설탕을 녹였을 때 의외의 반전되는 새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평범한 토스트들에게 반전의 매력으로 도전장을 내민 돼지 아이스크림 토스트. 초코 알갱이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한 입만 먹어도 입안에서 오케스트라가 펼쳐진 이것이 바로 소확행. 보통 아이와 함께 오다 보면 아이에게 메뉴를 이제 맞춰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엄마와 아이 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돼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토스트도 먹는 기분이 들어서 일석이조 되게 좋았어요. 고기도 좋고 맛도 좋은 반찬 토스트! 지금까지 이런 반전은 없었다. 드라마와 영화만 반전 매력이 있을 소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유쾌한 생각이 더해져 탄생한 대구 속 반전 매력의 끝판왕들 만나러 떠나볼까요?